일단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점수대가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등급이 안 좋아지는 게 있어요. 그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잘하는 애들이 있으니까.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학원 강사 입장에서 내신 대비를 해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결과 아이들이 막 기본적인 단어가 없다든가 문법을 부족하다든가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이런 건 없어요. 문제는 뭐냐? 시험 범위가 너무 늦게 나와요.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최소한 한달 전에 나오는 게 정상인데 한달 전에 나와.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. 그리고 책이 여러 권입니다. 그리고 완전히 어딘 건지 모르는 프린트를 막 줘요.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영어 A 선생님이 계시고, 영어 B 선생님이 계시고, 영어 C 선생님이 계신데, A 선생님은 수능 특강을 고등학교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1강에서 뭐 19강까지를 중간고사 때 보는 거예요. 그러면 이때까지 문제가 대략 4개에서 8개, 8개 정도 사이 되니까 대략 한 100문제 정도 나오는 거죠. 영어 B 선생님은 완전을 알수 없는 프린트를 막 주기 시작해. 근데 이제 나 학원 강사니까 분석을 하잖아. 어디 거다. 그러면 이게 딱 나와요. 아, 전해 거 수능 완성이다.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럼 이런 것도 한 문제가 한 50개 정도 되는 거예요. 근데 그리고서 또 무슨 수행평가로 프린트를 또막또 줘. 뭐 이렇게 있어. C 선생님은 알수 없는 뭐 이상한 책을 줘. 그래서 거기서 막 내는 거죠. 그래서 다 따져보면 일반계 고등학교의 시험 범위의 4배 정도 나옵니다. 최소 4배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준비를 막 하는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? 이게 시험에 안 나와. 시험을 봤는데 이건 시험에 아예 안 나왔어.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을 준비했는데 앞에 있는 걸 하잖아요? 안 나온 거예요. 약간 운인 거죠.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아프셔가지고 시험을 안 내신 거예요. 그럴 수도 있어요. 책한 권이, 국어 같은 경우는 문법 책한 권이 들어갔대요. 통째로 안 나온 적도 있대. 그거 왜 봤냐 이거지. 결국은 학교 선생님들은 두 가지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. 첫 번째, 내용이 너무 쉬울까 봐. 애들이 다 쉬우면 다잘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자기들도 막 연구해서 가르치는 거예요. 막 보고, 막 방금 전에 봐갖고 정답 2번 가서 2번 가르치는 거예요. 제 얘기 아니에요. 어쨌든 그렇고 두 번째는 애들이 너무 잘 맞출까 봐 걱정인 거죠.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렇게 시험 문제 안 내는 건 교육학적으로도 맞지 않아. 왜 보라 그랬어? 농담이야? 농담? 왜 그랬을까? 아 여기서 내고 여기서 내는데 낼게 없었지 뭐. 애들이 이거 다 열심히 보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인생은 그런 거지. 딱 앉는 거예요. 이 허탈함 괜찮겠어요? 다 봤어. 100개 지문 막 정리 안 나와. 그러니까 얘들이 딱 모의고사 다음에 보면 막 1등급 다 찍는 거예요. 영어의 본질적 실력이 향상되니까.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신을 잘 받았다면 전 개인적으로 정말 공부를 잘하고 뭔가 조직하는 능력과 뭐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사고에서의 내신 등급이 내신 예를 들어 3.xx다. 그 일반계 고등학교 1.xx보다 더 훌륭할 확률이 높아요. 그런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성적을 받기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죠. 거기다 두 번째. 이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나 외고나 자립형 공립고등학교는 그 수업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자율성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수업도 좀더 많아요. 그러니까 수학도 많이 나가고 영어도 많이 나간다고. 예를 들어 3학년 때 나갈 진도 2학년 다 빼버리고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어떻겠어요? 학습적인 부담감이 상당히 크겠죠. 그러니까 내신을 받기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. 그러니까 단순하게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아니 이런 것처럼 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성적을 받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뭐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경쟁을 하면 좋은 점도 있어요. 어차피 대학을 가면 그 대학은 어떤 학생들이 모이죠? 당신과 내신이나 수능 성적이 매우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이죠? 그 때문에 그 안에서 경쟁은 만만치 않을 거예요. 미리 경쟁을 해보는 거죠.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가서 잘 경쟁할 수 있긴 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성적의 아이들을 만난다는 게좀 생소한 경험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한 반에 50명인데 그 50명 애들이 다 성적이 똑같은 거야. 그이 안에서의 경쟁은 좀 다른 얘기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자사고나 이런 외고 같은 경우는 워낙 그렇게 3년 내내 그렇게 공부한 거예요.
그러니까 전략적 제휴도 맺고요. 자란들끼리 우리 정보를 교환하자.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자기가 어떻게든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낸다든지 학습 능력이 좀 상승한다고 보는 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훨씬 좋고요. 두 번째는 여기서 조금 성적이 나쁘다 할지라도 결국에 이 친구들이랑 비슷한 대학을 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. 왜냐면 이 중에 대부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성적이 나빠도 재수를 해서라도 다시 만나니까 그럼 그 아이들이랑 인적 네트워크를 계속 만나게 되면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거죠. 일반 고등학교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렇게 일반화 시킨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뭐 돌 맞을 각오를 얘기해서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고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맞지만 한 10년, 20년 정도 지나면 걔들이랑 만나지 못합니다. 이거 되게 공격 많이 받을 것 같긴 한데 못 만나요, 진짜. 만날 수가 없어요. 동창회를 만나도 가서도 얘기할 게 이렇게 겹치지 않는 게 생기는 거죠. 예를 들어 내가 뭐 대학을 가서 영어 교수야. 이 친구는 뭐 채소를 팔아요. 겹치는 게 뭐가 있어요? 우린 같은 고등학교 이거밖에 없잖아요. 그때 얘기를 하겠어요? 기억도 안 나요. 그러니까 뭐 직업을 비하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좀 약간 겹치는 것들이 있었는지를 생각해본 게 좀 별로 없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저는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이니까 나름 좀 공부를 잘하는 학교였는데 1등에서 10등까지는 지금도 만나요. 근데 22등부터 한 50등까지는 걔 우리 반이었냐? 이런 얘기가 막 그런 얘기도 해요. 막 서로 야, 걔 우리 반이었어? 그러면서 걔 고1 때 고3 때 같은 반이었어? 그럼 애들이 막 까먹어. 뭐 걔 존재감 이런 거 있잖아. 가끔 그런 게 있죠. 아, 물론 이런 학교도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너무 과열 경쟁이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죠. 그렇지만 이걸 어찌 보면은 학습하는 능력 입장에서는 해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. 만약에 제가 일반기 고등학교를 안 가고 외고나 과고를 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. 정말 경쟁력을 갖고 이 안에서 살아남거나 도태됐을 확률이 높겠죠. 도태가 됐으면 거기서는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이런 학교들은 그렇게 된 학생에 대한 애정도 어느 정도 있어요. 학습이라는 능력에서는 수능이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방법을 어느 정도 이제 고민하고 찾아주는 면이 없잖아 있는데 일반기 고등학교는 제가 이제 좀 살펴보면 학교에서도 그 아이들에 대한 그런 엄청난 신경 쓰는 거 이런 게 별로 없는 거를 저는 알고 있죠. 취업해 이런 얘기는 하고 근데 거기 그게 100% 대안이 아닐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? 일반계 고등학교를 갔다는 얘기는 사실 대학을 가고 길을 찾고 싶은 건데 그런 가능성을 처음 그냥 아예 그냥 중간부터 그냥 배제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. 뭐 교육을 담당한 면에서 저도 좀 그런 면에서는 책임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면에서 무조건 내신을 딸 수 있느냐? 결론은 내신을 따기 힘든 거냐? 결론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. 하지만 이런 구조적인 내신 대비를 하기 힘든 여러 가지 구조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들 수 있다. 이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